안녕하십니까. JTV 전영뉴스입니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새만금 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3월에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를 논의하기 위해 한중경제장관회의가 예정됐지만 사드 배치 언급 이후 양측의 경제장관회의가 5월로 늦춰졌고 오는 11월로 예정된 차관급 회의도 추가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장 차관급 회의가 늦춰진 배경을 사드 배치로 해석하는 걸 경계하고 있지만 경제장관 회의가 미뤄지면서 중국의 새만금 투자도 계속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의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선미촌을 인권과 예술의 거리로 변모시키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서울에 있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또 공장 지역이 예술촌으로 탈바꿈한 물레동의 예술공장 등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선미촌의 기능을 점차 전환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올해 선미촌 내 일부 빈집 등을 확보한 데 이어 오는 2022년까지 67억 원을 투입해 문화재생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축산과 대풍소산, 실크앤스파이스 등 식품 관련 기업 세 곳이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이들 기업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들어서는 6대 기업 지원시설 지원 프로그램에 큰 기대를 갖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전라북도의 소비자 심리와 동향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실시한 8월 중 전북 지역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1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올라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습니다. 또 소비자 동향 지수 역시 가계 재정 상황과 경제 상황, 자산 가치 등에 대한 평가가 전달보다 일제히 상승했으며 6개월 후에 전망도 더 나아질 것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 고령화 속에 전라북도의 벼 재배 면적은 소폭 줄었지만 고추 재배 면적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북 벼 재배 면적은 12만 천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0.6% 줄어 전국에서 전남과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넓었습니다. 도내 고추 재배 면적의 경우에도 경북과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넓었으며 지난해보다 585헥타르, 13.5%나 늘어난 4,909헥타르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콜레라 방역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하루에 수차례 설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대 국회 신규 의원의 재산을 공개한 결과 전북의 7명 의원 가운데 정운천 의원이 21억 원으로 가장 많고 김광수 의원은 1억 4천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또 조배숙 의원 16억 원, 정동영 의원 11억 원, 이용호 의원과 안호영 의원은 각각 9억 원, 김종회 의원은 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원들의 전국적인 평균 재산은 더민주 52억 원, 새누리당 26억 원, 국민의당 14억 원으로 나타나 전라북도 의원들의 재산이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 원리를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제11회 전라북도 과학축전이 오늘 전북 도청에서 개막했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다를 주제로 오는 28일까지 사흘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 기간에는 로봇 페스티벌과 가족 로봇 만들기 대회, 에어로켓 발사 대회 등 130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행사를 주최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는 관람객이 다양한 과학 문화를 체험하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제20회 무주 반딧불 축제가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무주 남대천과 진암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내일 오후 7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반디 길놀이를 시작으로 20주년 기념 창작 공연 형설지공과 반디 갈라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 축제 기간에는 맨손 송어잡기와 섭다리 공연, 반딧불이 신비 탐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군산경찰서는 농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농산물을 훔친 혐의로 군산에 사는 5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한달 동안 군산과 전남, 충남 등 전국에 농가를 돌며 15차례에 걸쳐 마늘과 쌀등 540만 원어치의 농산물을 훔쳐 시장에 내다 판 혐의입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낚시 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로 선장 36살 유모 씨등 2명과 선박 건조업체 대표 60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9.7톤급 낚시 어선의 첫 정기 검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갑판 위에 집 형태의 불법 구조물을 만든 뒤 낚시객을 태우고 43차례 운항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최고 1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린 가운데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지난 23도, 전주 26.7도 등 어제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밤부터는 비가 시작돼 일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5에서 20mm가량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는 모레도 낮 기온이 28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큰 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잠시 뒤 방송될 JTV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전북 시외버스 기사들이 열악한 숙소 탓에 잠을 제대로 못자 졸음 운전을 할 위험이 크지만 전라북도와 버스 회사는 뒷짐만지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개임과학고에 관선 이사가 파견됩니다. 전북교육청이 비리 사학에 관선 이사를 파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익산 주얼리 집적화센터가 높은 분양률을 보이면서 침체된 주얼리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과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전북 과학축전이 개막한 데 이어 내일은 무주 반딧불 축제가 막을 올립니다. JTV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